자, 오늘은요, 우리 꼬박 갤러리가 지난 9월부터 매월 이렇게 지금 작가분들을 모시고 굉장히 고유의 컬러를 표현하고 있고 고유의 작가 세계를 탐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2022년 이 4월에 우리 꼬박 갤러리는 조금 정말 좀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다큐멘터리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다큐멘터리 사진이라고 하면 아마 최민식 선생님을 대부분 다 처음 떠올리실 겁니다. 한국의 오늘 제가 소개드릴 작가님은 일단 모시고 제가 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버지는 광부였다로 시작해서 지금 제 감히 대한민국에서 최민식 선생님의 뒤를 잇고 있는 다큐멘터리 작가 박병문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아주 반갑습니다. 예. 깎았습니다. 예, 앞에 마이크. 네.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박병문 작가님은 뭐 사실 워낙 많이 알려지셔서 제가 특별한 소개를 뭐 안 해도 될 것도 같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우리 일반인들한테 지금 광부가 아직 우리나라에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보고 계신 이 사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대부분 첫 번째 묻는 질문이 언제 찍은 겁니까? 아버지 세대 때 찍은 게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광부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있다라고 알지를 못하는데 사실은 우리 박병문 작가님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광부들이 있다라는 실제로 지금 이 시간에도 지하 800m 탄광에서 예, 탄을 캐고 계신 그분들이 있고 오늘의 주제인 예, 검은 장미. 예, 검은 장미는 여성 광부. 예, 죄송합니다. 여성 광부라고 표현해야 된답니다. 여성 광부들의 모습을 담은 예, 선탄부들의 모습입니다. 선탄부. 참고로 또 이 검은 장미라는 타이틀은 우리 박병문 작가님의 사모님이 뒤에 와 계신데요. 실제로 예, 강원도 태백의 시인이십니다. 예. 그래서 같이 성을 소환 들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손댕의 시님의 시 제목이 검은 장미이기도 합니다. 네. 자, 선생님, 오늘 저기 먼 길 오셨습니다. 태백에서. 네, 아이고,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초대해 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사실 지난주 이제 2주 동안 전시가 시작되는데 지난 한 주 동안 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아유. 그리고 작가님을 또 찾기도 했었는데 오늘에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일단 가볍게 인사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예. 예, 저는 뭐 다 알다시피 이 광부 저희 아버님이 이제 광부셨기 때문에 광부였고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그 저희 그 아버지 그 한 그 얼굴이 이제 많이 이제 기억이 되는데, 제가 사실은 그 초등학교까지만 이제 그 태백 장성에서 이제 학교 다녔고요. 그 이후 이제 중학교는 이제 그 동해에 보면 이제 그 동해 이제 그 부평중학교라고 있는데 이제 그 중학교에서 이제 다 바깥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제가 91년도에 다시 이제 그 농협에 이제 시험을 치게 돼서 이제 그 첫 발령지가 이제 태백이었어요. 우연치 않게. 그래갖고 다시 91년도에 들어오니까 그때 이제 그 석탄 산업 합류화가 이제 막 들어가는 그 시기였어요. 시기다 보니까, 광부님들이 좀 자꾸 이렇게 해년마다 자꾸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 줄어들면서, 언젠가는 이게 이제 곧 문을 닫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광부였었는데 그래도 내가 이걸 한번 기록을 좀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 옛날 이제 그 생각을 이제 떠오르면서 이제 기록을 이제 아카이브식으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게 광부 프로젝트가 이제 탄생된 계기는 물론 이제 제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전술 감독님의 검은 땅의 소녀화를 이제 접하게 돼서 그래서 제가 이제 스틸 작업을 그때 했습니다.
그 영화라는 그 이제 그 독립영화 저 이제 그게 이제 스틸 작업하면서 제가 이제 스토리 같은 거를 이제 기술적인 면에서 많이 제가 좀 배웠습니다. 제 나름대로 공부도 좀 했고 이제 배워갖고 그 마침 그 2013년도에 최민식상이 이제 후배들 위해서 이제 후배 양성들 위해서 이제 그 협성재단하고 국제신문하고 이제 해서 이제 그 상이 이제 생겨서 그게 이제 제가 공모를 하게 됐는데 우연치 않게 그것도 그 특별 대상을 제가 좀 받게 됐었어요. 그때 낸게 이제 그 강부의 삶이라고 그 아버지 물론 아버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출품을 했는데 다행히도 거기서 이제 특별 대상을 이제 받게 돼갖고 아 그래서 이제 아 이거를 이제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만들어서 이걸 한번 얘기를 한번 좀 해봐야 되겠다. 왜냐면 제가 거기에 있으면서 태백에도 이제 사진가들이 사진 작가들이 많습니다. 이 탄광 관련해서 찍는 분도 많고요, 많이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그 선배들이 이제 찍어서 발표했는 게 뭐냐면 전부터 이제 파인아트식으로 이제 강부들 얼굴만 찍어갖고 이제 눈하고 이빨 막 이렇게 그런 것만 이제 좀 많이 보여줬는데 제가 이제 아 그거는 좀안 하고 그냥 이분들이 이제 그 살아가는 모습 그 삶에 대한 거를 제가 이제 아버지를 이제 같이 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이제 7개 이제 주제로 해갖고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지금 6개는 이제 발표가 됐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 이제 침패가 이제 하나가 남았는데 그걸 이제 올 10월 달에 저는 여기서 하지 않을까 지금 이제 구상 중에 있습니다. 뭐 사진은 이제 다 담아져 있고요. 이제 셀렉 작업해서 저 원래 이제 지금 발표 이제 마지막 작품을 여기서 이제 부산에서 저는 다 서울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마지막 거는 이제 부산에서 이제 발표를 좀 할까 싶어갖고 좀 그렇게 계속 그 계획 잡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 너무 진도를 많이 나갔었어요. 가볍게 인사만 해달라고 했는데 하시고 싶은 얘기 다 하신 것 같아서 아, 저 지금 계속 대담 있습니다. 지금 이 스토리 짰는데 이것도 아, 어떡합니까? 있습니다. 아, 네네네네. 아, 사실 구박 갤러리의 아티스트 토크는요, 이제 곧 시작되는 것처럼 대담 형식입니다. 아, 작가 세계를 좀 파고들고 작가의 어떤 생각을 탐하는 그런 자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개의 어떤 예상 질문을 저희가 던지고 선생님께서 답을 하는 형식으로 보통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아, 저희가 그 초대했던 모든 작가들한테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이런 겁니다. 자, 사진가 박병문에게 사진은 무엇입니까? 선생님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진이 뭐냐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참 막막해요, 저도. 항상 막막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사진이 무엇이라 그러면 저는 기록이면서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이라는 것은. 그 어차피 이제 그 저는 아버지를 이제 아버님을 이제 그, 이제 2인칭으로 저와 이제 아버지와 이제 얘기로 이제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이제 사진은 이야기라고 얘기합니다. 사진은 이야기다. 예, 그게 다큐멘터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매번 느끼는 거지만 사진가에게 사진이 재현이냐, 표현이냐. 그건 뭐 끝없는 명제예요. 아, 재현이냐, 표현이냐. 다큐멘터리 이 장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재현이면서도 또 작가의 표현이 아닌가. 예, 그 영역을 다 아우르고 있는 작품이 다큐멘터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생님, 그 사진을 보면요. 지금 이 전시장의 사진들이 대부분 광부 사진 다큐입니다. 네. 선생님, 개인적으로 사진은 언제부터 시작하셨고, 또 광부 사진은 언제부터 시작하셨고, 이런 또 광부 사진을 찍게 된 계기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제가 그 사진은 이제 처음 이제 접하기는 제가 한 80년도에 제가 이제 카메라를 그때 그 뭐나 미놀타 그 S700 그때 이제 참 괜찮았어요, 그때.
그 S700을 사갖고 이제 가속도를 이제 많이 좀 찍었습니다. 찍다가 이제 그 2000년도에 이제 들어와서 2000년도에 들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진을 이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2007년도 탐방 작업은 2007년도부터 이제 제가 이제 작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간에 이제 제가 그 이 백두대간 그 24구간을 제가 한 3년을 제가 이제 그 아침에 이제 그 깃발 한 줄 들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아침에 들어가서 저녁에 이제 나오다시피 할까 3년을 제가 들꽃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들꽃 작업을 하면서 이제 그 챔식 이 상을 받게 됨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2007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이제 이 탐광 작업이 계속 지금도 이제 이어지지만 본격적으로 지금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계기라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계기는 이제 그 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석탄 산업 그 한야로 인해서 탄광을 이제 좀 문을 닫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 이거를 이제 기록으로 해서 좀 남겨놔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카이브식으로 해서 이 사진이 된 거를 이제 기록을 좀 해놔야 되겠다 싶어갖고 그때 이제 그 계기가 돼서 계속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선생님의 그 태백 산맥의 들꽃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 시커먼 것만 찍는 다큐멘터리 사진가가 찍은 들꽃. 들꽃은 꽃은 참 아름답잖아요. 그죠? 그 컬러풀한 또 느낌 어떨지 저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선생님. 근데 그 들꽃을 이제 제가 또 잠깐 말씀드리면 이 들꽃을 그냥 그 들꽃 사진가들처럼 그 들꽃을 찍은 게 아니라 저도 그 들꽃을 하나하나 찍으면서 의미가 굉장히 있는 이제 그 들꽃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또 따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들꽃이 이제 그 조금 이따 이제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 들꽃이 저는 이제 그 강부님들 그 다음에 강부의 그 가족들 혼이라고 생각해요. 왜 혼이 뭐냐? 왜 그게 가족들이 혼이냐? 그때 당시에는 70, 80년도에는 전부 다 이렇게 그 연탄을 이제 많이 떼서 연탄 가스로 해갖고 가족들이 많이 죽었어요. 애부터 시작해갖고 뭐 여러 사람이 이제 많이 죽었는데 그 혼들이 그 내가 촬영했던 백두대간 그게 어디냐면 이제 한백산입니다. 그 만항태에서 이제 그 대덕산 그 구간이 이제 24구간인데 그 구간이 처음부터 옛날에는 그게 지금은 나무가 울창하게 이제 서 있고 그 들꽃이 많이 피고 있지만 옛날은 그게 좀 다 시큰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들이 큰 이제 그 강업소가 아니고 이런 얘기 들은지 모르겠어요. 쫄딱구덩이라고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석유업체의 탄을 캐는 업체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뭐 한 20명, 3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이제 그 탄광들이 그 한백산 쪽에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산 전체가 전부 다 검했었어요. 근데 그 검했을 때의 그 진짜 파란 폭이 없던 게 지금 막 꽃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혼들이 이 꽃으로 환생을 해서 그 나의 그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의미를 좀 갖고 있습니다. 아마 사진을 하는 한국의 작가들 치고 한백산을 탐하지 않은 작가들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거의 없는데 지금 4월달 한백산 예쁘죠? 꽃이 막 피어서 지금 피고 있는 게 지금 이제 너도바람꽃이 많이 피고요.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제가 그 얘기했던 그 얘기하려 했던 그 이제 그 한계령 풀이라고 있습니다. 한계령 풀. 예, 예. 한계령 풀이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꽃말이 뭐냐면 보석입니다. 보석. 예. 네. 그 이제 그 영혼들이 이제 한경 그 저기 한계령 풀로 해서 다시 이제 환생 이제 그러니까 나를 이제 좀 이쁘게 봐달라. 그때는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이제 환생에 대해서 나를 좀 이쁘게 봐달라는 뜻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보석이라는 게 이제 저는 그 들꽃 중에서 제일 이제 마음이 가는 게 이제 그 한계령 풀입니다. 한계령 풀이다. 예. 본 진행자도 사실 지난 겨울에 태백에 우리 박병문 작가님 초대로 한번 제가 2박 3일 동안 태백에 가서 촬영을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저 원망스러웠던 건 눈이, 우리 강원도 태백에는 눈이잖아요. 눈을 그렇게 기대하고 왔는데 그때 참 원망스럽게 눈이 안 내렸습니다. 아, 참 안타까웠지만은 그때 제가 부산으로 다시 컴백해 올 때 박 작가님께서 4, 5월에 오면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한백산을 보게 될 것이다. 그 계절이 지금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이제 들꽃이 이제 막 이제 필 이제 시기니까 지금 거기에 뭐 한강포에 노도바람꽃, 뭐 꽁예바람꽃 뭐 굉장히 많습니다. 봄에 무진장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년을 제가 이제 그 촬영을 하면서 꽃 종류를 한 350종류 정도 제가 이제 그 희귀종도 많이 있지만 그런 꽃들을 이제 많이 좀 찍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거는 뭐 따로 예, 프로젝트 이제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은 이 강부들의 이제 넋으로 이제 제가 한번 그 들꽃을 한번 풀어볼 겁니다. 이번 전시회 본 주제인 여성 강부를 선탄부라고 부른다고 그러죠. 선탄부. 선생님께서는 사실은 그 힘겨웠던 광부 사진 작업, 제가 듣기로는 지하 800m까지 내려가면서 정말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런 작업들이 이 탄광 작업이 아닌가. 사실 좀 많은 사진가들이 기회를 얻고 싶지만은 일단은 광부들의 허락을 얻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절대 쉽지가 않다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지난 겨울에 그렇게 갔다가 저는 뺀치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하 막장에서 만나고 또 오늘의 어떤 전시인 검은 장미라 부른 선탄부를 진행해 오면서 선생님께서 상당히 많은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에피소드 가운데서 선생님 가장 좀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는지요? 이 선탄부 이 여사님들의 그 에피소드는 참 많습니다. 많은데 이분들의 그 참 제가 뭐 어떻게 좀 얘기할 수는 없고요.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분들한테는. 그래서 여자 강부에 대한 그 에피소드는 제가 조금 좀 자제를 좀 하고요. 제가 그 강부님들에 대한 이제 에피소드를 한 제가 한 두 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선탄부 같은 경우에는 참 에피소드 있긴 있어요.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예의를 좀, 이분들 좀, 이 바깥에 자꾸 이렇게 나타내는 걸 좀 싫어하기 때문에, 물론 뭐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분의 그 에피소드는 제가 좀 잠시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강부님들은 이제, 제가 그 지하 이제 막장에 이제 한번 촬영하러 이제 내려갔었는데, 마침 그 앞에서 이제 그 오는 강부님들이 이제 카메라 갖다 들이대니까 물론 그 전에도 이제 소통이 많이 된 상황인데도 이제 그 저들이 다 틀리니까 이제 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제가 카메라 갖다 들이대니까 저한테 욕을 이제 막 하는 거예요. 이제 막 하니까 제 옆에 있던 그 안전요원이 왜 그러냐고 왜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욕을 막 하냐고 막 그분을 강부님을 막 분하시더라고요. 야, 이거는 좀 아니었는데 내 생각에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싶어갖고 이제 그 일단은 그 자리에서는 그냥 그렇게 이제 넘어가고 이제 그 안전요원이 이제 다른데 이제 잠깐 이제 볼 그 현장 이제 보러 이제 잠깐 없는 사이에 이제 제가 그 강부님한테 갔어요. 제가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그 카메라 갖다 들을 대는 것만 해도 저는 굉장히 좀 대인으로 해서 이제 갖다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안전위원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분은 이제 방문하니까 내가 괜히 미안하고 내가 그냥 막 사죄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가고 난 뒤에 이제 제가 이제 그분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이제 사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거는 이제 그 탄광촌 이제 마을 얘기인데 이제 그 탄광촌 제가 이제 강부 지하 강부들만 찍는 게 아니고 탄광촌 마을에 다니면서 이제 그 뭐 이렇게 강부들이 그 가정사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찍고 했는데 저 그게 이제 그 갔는데 완전 충격적인 얘기를 제가 하나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들꽃 얘기에 이제 다 연관이 되는 얘기지만 제가 이제 잠깐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 가족들하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완전 충격적인 얘기를 제가 드린 게 그게 뭐냐면, 그 교수님한테도 제가 말씀 잠깐 드렸어요. 이 현장에, 그러니까 탄을 캐다가 이제 무너지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뭐 이렇게 화장터나 이런 시설이 전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다가, 이게 만약에 간부나 이제 가족들이 죽으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얘기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그 되는가 물어보니까, 이 간부나 가족들이 이제 죽으면, 이제 특히 이제 간부 같은 경우에는 한병선 그 만항제 그 지금도 그 이제 지금 주차 시설돼 있는데, 그 주차 시설 그 옛날에 거기는 그냥 헐 그 아마 그 산이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 회사에서 그 도람통 있지 않습니까? 도람통을 그걸 반을 나눠서 거기다가 이제 시체를 넣고 거기서 태워서 화장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탄광 그 다니면서 작업을 하면서 이제 처음 들은 얘기예요. 그 완전 충격적인 얘기거든요. 근데 그 얘기도 되겠지만, 저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갖고, 야, 이 얘기는 꼭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부님이 그때 당시에는 화장터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태워서 이제 처리하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작업하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게 바로 그거였지 않았나. 우리가 에피소드도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한번 얘기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예. 선생님, 그 좀 전에 그 저희가 추측은 되는데, 지하 막장에서 만나서 카메라를 댔을 때 어떤 광무님이 화를 내셨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가 뭘까요?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작가께서 그때 당시 느꼈던 그 좀 어떤 약간 이유라면은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신다면. 이유는 뭐 거의 다 똑같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 얼굴이 이제 바깥에 이렇게 이제 그 표출된다는 게 이제 그분의 이제 그 이유죠. 뭐냐면, 내 얼굴이 내 친척이나 내 가족들,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이 직업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가족이든 아니 친척이든 어디 이웃 그 다른 사람들 이제 지인들이 내가 강부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로 이제 사진을 해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게 해갖고 알려지면 이제 거기에 대한 거를 이제 본인이 이제 굉장히 난감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제일 먼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일종의 초상권 뭐. 그렇죠. 예, 예. 초상권보다도 내가 이렇게 추하게 이제 이런 데서 일을 한다는 게 이제 바깥으로 보이니까 그게 이제 조금.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내 얼굴 찍히는 게 싫다. 찍지 말라 하는 게 부분이 이제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 지금 사실 이번에 주제전이 사실은 여자 강부, 여성 강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실제 작업을 하셨으니까 피하고 싶었던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짓궂게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선생님 뒤에 있는 사실 선탄부의 목욕 사진 또 제가 찍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네. 피하시고자 하시는 이유는 알겠는데, 그리고 이 자리는 아티스트 토크는 이제 선생님께서 사진 작업을 얼마나 힘겹게 하셨고 또 얼마나 거기서 있었던 작업 중에 어떤 에피소드를 엿듣는 자리라서, 그 선탄부 어떤 여성 광부들에 대한 에피소드도 이 자리에서 한 꼭지 정도 좀 들려주실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네. 사실 제가 처음에 이제 선생님 작품 집을 보고 나서 좀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여기 지금 다 전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 마지막 장면들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남자가 여자 목욕탕에 들어갔었느냐, 뭐 뺨 맞지 않았느냐. 또 일반적으로 사실은 사진가를 하더라도 호기심은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일반인들이 봤을 때 어떻게 남자가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 근데 거기에서 어떤 이해를 받고 또 사모님이 같이 그 이해 과정이 예. 선탄부들이 이제 선생님의 어떤 그 진심을, 선생님 카메라의 어떤 진심을 이해하는 과정이, 저는 혹시 거기에 관련된 어떤 에피소드가 없을까 싶어서. 글쎄, 이게 지금 굳이 뭐 목욕탕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찍을 당시에 사실 이거
감히 누구도 이렇게 찍을 수 없는 그 장면인데, 제 사진에서 남자든 여자든 모욕신이 없으면 사진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욕신 한 카트에 모든 게 다 저는 얘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부분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직접적으로 물론 이제 많은 대화도 나누고, 처음에는 뭐 당연히 안 된다는 거는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계속 이제 집요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의 의도 같은 거를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어지니까 이 부분을 꼭 기록을 좀 해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신이 있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좀 협조를 좀 찍을 수 있게끔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안 된다. 그건 당연히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좋다. 그러면 제가 그 미리 좀 물을 좀 틀어놓고 좀 뿌연 상태에서 저 희미한 상태에서 제가 좀 찍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 지금 보면은 지금 온수가 있는 상태에서 예, 그러니까 예, 이 수증기가 예, 이제 예, 하는 예, 상황에서 예, 예. 그때 이제 제가 좀 찍으면 좀 안 되겠냐고 이제 여쭤봤더니 그렇게 이제 찍게 하다 그래서 그 식으로 해서 이게 좀 뿌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욕신 찍기 전에 제가 이제 그 사실 그 여자 그 목욕탕에 들어가는 것도 절대 안 됩니다. 이분들이 알면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 몰래 들어가서 찍은 거기 때문에 이분 혼자서 찍은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난리 나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사전에 이제 그 담당자 분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전 그 목욕신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직접 얘기를 했는데 그건 안 된다. 그건 본인들하고 얘기하지 나하고는 얘기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좋다. 그럼 그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제가 알아서 하겠지만 일단 그 목욕탕에 대한 거를 이제 좀 찍을 수 없냐고 이제 제가 여쭤봤더니만 그거는 좀 허락을 하겠다 해갖고 이 찍기 전에 이제 미리 들어가서 그 여자 그 목욕탕을 좀 찍었어요. 좀 몰래 좀 찍었고 나중에는 얘기는 다 했어요. 이래갖고 사진 작업을 좀 했다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여자 뭐 알다시피 좀 다 리얼하죠. 전부 다 뭐 목욕탕이라도 다 깨끗한 거 전부 다 연탄이 묻어갖고 다 검해요. 검한 상황인데 이제 그런 데 들어가서 이제 좀 찍고 나중에 이제 허락 맡아서 이제 그런 조건 하에서 그렇게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대한교회로 예수님하고 태백에서 말씀 나눌 때 이제 사진을 찍다가 작업을 하시다가 그 물에 흘러내리는 그 저기 그걸 저기 분진이라 그럽니까 선생님? 예, 분진. 예, 분진 양을 보고 울컥하셨단 말씀도 하셨던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여자 모욕신이 남자 모욕신 같은 경우는 사실 저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일단 현장에 들어가면 그 분진이 말도 못합니다. 물론 여기 이제 그 감독님도 들어가 보셨지만 진짜 뭐 한치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막장에 들어가면 깜깜합니다. 깜깜하고 처음부터 다 분진입니다. 근데 그 강부님 같은 경우에는 오전 오후가 있는데 오전에 옷 한 번 갈아입고 오후에 옷 한 번 갈아입습니다. 물론 저는 한 지하 한 1000m 이하로 내려가면 이 습도와 이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보통 한 38-39도 정도 나올 거예요. 그 들어가면 막 푹푹 찝니다. 찌고 습도가 거의 한 80-90% 됩니다. 습도가. 그러면 저는 한번 여기 부산인가 한번 굉장히 더웠을 때의 그 습도와 그 온도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정도로 덥고 그 정도로 습합니다. 그래서 가만 서 있어도 그냥 막 땀이 막 흐를 정도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옷 한번 갈아입고 오후에 한번 갈아입는데 오전에 4시간 정도 일을 해도 안에 그 분진이 들어가서 안에 전체 몸 전체가 전부 다 감았습니다. 물론 여자도 똑같습니다. 여자도 이 분진이 이 석탄가루가 굉장히 돌가루다 보니까 사람한테 굉장히 많이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진피가 생기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머신도 찍었지만 그 이 다리에 이렇게 온몸에 이렇게 이제 씻으면 이 그 연탄 그 석탄가루가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걸 이렇게 보고 참 저는 진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진짜 눈물. 저 이 작업하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아버지 생각하면서도 울고, 이분들이 그 삶에 대한, 그리고 이분들이 그 이제 그 이 선탄부가 실질적으로 지금 그 자금노트를 제가 지금 여기에 못 걸어놨는데, 그 자금노트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분들이 내가 이 일을 하고 싶다 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남편이 이제 광산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사고로 인해 갖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석탄공사에서 이분들 이제 그 없으니까 이제 미망인을 이제 특별 채용을 해갖고 이제 산탄부에다가 일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연이 굉장히 좀 비관한 사연이죠. 그래서 이 작업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도 이제 공감을 하면서 참 많이 또 울었어요. 이분들 때문에. 지금도 울컥 하네요. 아. 예, 저희도 지금 알았습니다. 저도 선탄부 부분이 대부분들이 남편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남편이 이제 광부 일을 하시다가 예. 사고를 당하면은 어떤 생계의 수단으로 다시 예, 예. 작업을 했다는 예, 예. 특별 채용을 해서 이제 그 가족들하고 이제 먹고 살려고 이제 그렇게 이제 특별 채용을 해서 이분들 이제 일을 하게끔 했던 게 이제 선탄부였습니다. 그래서 선탄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낙탄부라고 또 있습니다. 이 낙탄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식 직원이 아니고 그 이 기차에 이제 그 열차에 이제 그 탄을 싣다 보면 그 떨어지는 탄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 일반 개인이 들어가서 그거는 회사 소속이 없고요. 그냥 개인이 들어가서 그 연탄을 주워 갖고 그걸 모아 갖고 나중에 다시 또 그 석탄공사에다가 그러니까 회사에다가 파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는 이제 수익 갖고 이제 가족들하고 또 먹고 사는 그런 낙탄부가 있었어요. 그 지금 낙탄부는 한 80년도에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낙탄부는 보기가 힘들고 이제 선탄부가 있었죠. 선생님 그 말씀 중에 이제 선생님이 익숙하실 것 같은데 진폐라는 말씀하셨거든요. 예. 아마 제 추정 근데 광구병이라 불리는 그 병이 아닌가 싶은데 진폐에 대해서 좀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진폐는 이제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그 지하 막장에 들어가면 그 이 분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이제 분진이 이제 그 이제 돌가루인데 돌가루도 돌가루 이제 원래 이게 석탄이 이게 이제 식물들이 이제 이 압축을 해갖고 이제 썩어서 이제 그 석탄이 된 부분이 그게 전부 다 이제 돌로 됐어요. 그 딱딱한 건데 그게 이제 그 분쇄하면서 그 나오는 그 분진들이 이제 사람 폐에 들어갑니다. 그 폐에 들어가서 그게 이제 폐를 이제 딱딱하게 굳혀버려요. 그 나중에 돌아가실 때 되면은 거의 폐가 그냥 쪼그라들어서 돌처럼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숨을 못 쉬고 이제 갑자기 이제 돌아가셔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가시게 되는 동기도 이를 보면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이제 진폐를 이제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좀 보니까 거의 저게 이제 목욕탕에 들어가서 이제 많이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뭐냐면 이 폐가 이제 굳어 있는 상황에서 이 밀폐된 이 공간에 이제 이 습기로 인해 갖고 호흡이 이제 갑자기 이제 멎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바로 현장에서 모욕하다가 그냥 돌아가신 분들이 저 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진폐는 한 번 이렇게 이제 쓰러지시면 소생하기가 힘들어요. 폐 자체가 완전히 굳어져 있는 돌처럼 굳어져 있는 상황이 돼서 그래서 진폐가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번에 이제 10월 달에 이제 발표할 게 이제 남은 게 이제 그 진폐거든요. 이 정도 대목에서 저희가 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나리 감독님 오늘 이 자리에 귀한 걸음 하셨는데 퀴즈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광부들이 캐시는 그 석탄이 원래 무엇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나무. 알고 계시네요. 아, 저 몰랐어요.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번에. 아주 오랜 세월, 뭐 지금 억만 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그 나무의 그 퇴적층이 돌처럼 굳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가루들이 이렇게 쉽게 캐낼 때 가루가 일어나고 그것이 결국 폐를 막아버리는 예, 그런 걸로 저도 알았습니다. 신강동님 그거 알고 계셨구나. 나 모를 줄 알고 나는. 예. 참고로 좀 막간입니다만 이 자리에 오늘 그 우리 국악 갤러리에는 굉장히 익숙한 그 참 찐팬이시고 또 이 진행자도 사실은 상당히 가깝고 제가 사랑하는 분들인데 두 분의 영화 감독이 오셨습니다.
두 분이 한 감독이 아마 네이버에 쳐도 아마 우리 김영준 감독님의 대표작은 아닌데 제가 이제 좀 즐겨 봤던 영화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영화. 예. 영도에 아마 그 점 보는 할머니들 얘기로 시작되는 예. 그 감독님이셨고요. 또 옆에 또 신나리 감독님 또 최근에 뭐 좀 옆에 계신 스승을 넘어서서 아주 세계 각종 영화제에 초청을 받고 있는 정말 부러워 죽겠는 그런 두 분 감독님 잠깐 한번 스탠딩 한번 해주시죠. 김영조 감독님, 김영조 감독님, 신나리 감독님, 네. 예, 지금 또 두 분께서는 또 실제 부산을 기반으로 많은 아주 왕성한 다큐멘터리 영화 작업을 하고 계시고 또 현직 동의대 학교에서 영화 교수, 영화과 교수로 계십니다. 예, 그래서 그 매번 이 아티스트 토크 때 제가 연락을 안 드렸다고 계속 야단을 맞다가 이번에는 제 먼저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또 재미난 거는 우리 김영조 감독님과 또 이제 같이 다큐멘터리를 공부하고 또 김 감독님한테 어쩌면 또 스승의 또 위치에 있는 우리 경성대학교의 그 전수일 감독이라고 계시죠. 저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지인이시기도 한데 전수일 감독님의 영화에 엑스트라 했나요? 어떻게 잠시 이렇게? 제가 그 2007년도에 이제 검은 땅의 소녀라고 이제 그 전수일 감독님하고 이제 그 영화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스틸 작업을 했습니다. 스틸 작업을 하고 이제 단역 이제 잠깐 이제 이렇게 스쳐가는 그 단역을 한번 좀 했습니다. 그래서 행인완입니다. 행인완. 네, 행인완. 그 주로 이제 그 스틸 작업은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 다 했습니다. 예, 행인완이어도 영화 배우입니다. 아시죠? 예, 예 영화 배우입니다. 아니 어느 저기 저 방송국에서 그냥 영화 그 배우 하시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저는 그런 거 자신 없고 그냥 예. 사진만 찍겠습니다. 아무튼 제 생각에 오늘 이 자리에서 두 분 감독님 눈에 아마 언젠가 박병문 선생님을 언제 한번 이 영화에 뭐 흔히 하는 말로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사진입니다.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어떤 실제 일상인데 우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조금 용어도 낯설 수도 있고 또 실제 지하 800m, 1000m 어떤 느낌일까? 1200m 그 38도의 그 날씨, 그 더위에 습도가 80, 90%라면은 아마 상상이 될 겁니다. 예. 습도가 80-90%인 거는 뭐 저도 일본에서 좀 느껴봤지만 그 날씨에 이거 사람 거의 터바이 그냥 죽을 지경이거든요. 사실은 우리 일반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지하의 세계라는 게 어떤 것인지 뭐 미루어 짐작컨대 정말 진짜 칠흑 같다라는 게 어쩌면 그런 게 칠흑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불을 안 켠 다음에는 또 어떻게 내려가는지도 뭐 우리가 영화적으로 상상만 할 뿐이지 뭐 딱 타고 버튼 딱 눌리면 쫙 내려가는 그게 아닐 것 같은 느낌. 진짜 그건 어떻습니까? 내려가는 통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려가는 이제 통로는 이제 수경으로 이제 내려가고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수경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사경이 있습니다. 이제 수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엘리베이터식으로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요. 이제 사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경사로 이제 사경으로 해서 이렇게 경사로 이렇게 전 있는데 그 경사로 이제 그 로프를 걸어갖고 이제 광차를 이제 같이 거기다 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석탄 싣고 올리고 인디아나 존스에 나오는 그런 그 예. 아. 바로 그런 우리 그게 쉽죠 아무래도 이해하기가 그런 형태로 해갖고 그게 보통 보면은 뭐 한 뭐 800m 뭐 700m 이렇게 쭉 갑니다. 뭐 끝도 안 보입니다. 그렇게 이제 내려가는데 수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독님도 한번 타보셨지만 아마 초당 7m 내려갑니다. 1초당 7m 그냥 슉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그 지상에서 지하 한 800까지 내려가는데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 내려가는 속도가 느낄 수 있는 게 그 타보면은 막 샥샥샥샥 소리 납니다. 그 내려가는 그 속도에 의해 갖고 그리고 그 이제 또 그 내려가는 그 지압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들어가면은 제가 이제 그 저는 직접 이제 경험은 하지는 못했지만 그 밑에 지하 한 1200 정도 내려가면 그 지층은 틀어지는 거는 저는 봤어요. 그 지층이 매일매일 좀 바뀌어요. 조금씩 바뀌는데 그 지층 바뀐 거는 저는 봤는데 그래서 현장에 있는 그 광부 탐부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그 요새는 옛날에는 전부 다 그 나무 동발로 해갖고 이렇게 이제 이 굴을 이렇게 파고 들어갔었는데 요새는 전부 다 H빔으로 이렇게 이제 철골 구조를 해갖고 이제 좀 안전시설하게 해서 이제 철빔으로 하는데 이 지압이 얼마나 강하냐면 이 철빔이 이렇게 쪼그라들면서 이렇게 터져버립니다. 이 터지는 소리가 발포 소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빵! 뻥 소리 납니다. 이 철이, 이 철근이 H빔 같은 게 그 빔 같은 게 이렇게 틀어지면서 이렇게 터지는 소리가 엄청 소리 큽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보통 그 막장에 들어가면 한 2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막장 들어가면 그 현장 끝에 들어가면은 막 좁은 것도 있어요. 뭐 1m도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 꿀 앉아서 이제 탄을 이제 파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하에 내려가면 그 지층이 그 뒤 흔들리는 게 저는 그거를 몸소 체험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좀 많이 있습니다. 일단 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이제 폐광 찍으러 제가 한번 들어갔습니다. 그 완전히 폐광됐는데 제가 한번 들어가 봤었는데 뭐 일반 사람들은 뭐 아예 들어갈 수는 없지만 저도 폐광에 한 800m까지 들어가 봤습니다. 그것도 물론 한 1200m 정도 내려가는데 저는 한 800 정도까지 내려가 봤었는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이 소름 끼친 그 제가 그 여섯 번째 그 폐광에 보면 그 폐광 사진들 그 책을 보면 그걸 좀 느낄 겁니다. 제가 그게 작업을 하면서 이 강부님들 혼을 제가 좀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이 쭈뼛쭈뼛 선다는 얘기를 들었죠. 그게 막장에 들어가면 진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 돌아서 이 불빛 하나 위에는 아무 불빛이 없습니다. 그 폐광이 돼서 이제 탄을 안 캐다 보니까 그 보수를 해야 많이 안 무너지는데 보수 안 하면 그냥 그대로 다 무너지거든요. 그게 따른 그 습한 공기와 그 나무들이 썩어서 나오는 그 쾌쾌한 냄새하고 이런 게 굉장히 그렇거든요. 그래서 진짜 들어가면 이 강부 탄을 캐다 돌아가신 강부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혼이 막 이렇게 떠다니는 거를 저는 참 많이 좀 느꼈어요. 물론 보지는 않지만 제 느낌이 그렇게 많이 좀 닿았어요. 그래서 어떤 데를 가면 좀 소름이 그냥 팍팍 끼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들어갈 때 저는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강부님들한테 이제 빌지요. 예. 좀 물론 뭐 강부님도 돌아가신 강부님도 굉장히 힘드셨겠지만 저도 그 강부님들 얘기해 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어떤 뭐 아무 사고 없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까뜻이 제가 저 인사를 하고 이제 작업 들어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예, 지하 1200에도 영혼이 있다라는 얘기. 저는 사실 막상 제가 대담을 진행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사진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선생님은 지하 1200까지 가셨고 저는 지상 5895m까지를 제가 무산소로 가서 사진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거의 6000m죠. 사실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뭐 그 힘든 시간이야 뭐 굳이 작업에 따라 다 틀린 거니까 그렇죠. 어느 게 더 힘들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사실은 저는 뭐 사실 선계를 느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기분 좋은 귀신들을 만났고 선생님은 지하에서 왠지 썩 기분 좋지는 않았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우울하게 다 돌아갔죠. 아, 예, 선생님, 하여튼 그 에피소드 잘 들었고요. 이제까지 크게 한 5단계 작업으로 아마 광부 작업을 해오신 걸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6단계. 7단계인데 6단계. 6단계. 앞서 좀 그 모두의 인사 말씀에서 한번 있었었는데 네.
새롭게 시작할 어떤 프로젝트나 새로운 작업에 임할 때 어떤 예. 작업의 아이디어라든가 예. 어떤 작업에 대한 영감 같은 것들을 주로 어디 구하시는 독특한 방법이 있으신지, 그리고 또 작업은 또 실제로 뒤쪽 기획 단계에서부터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루어지시는지, 사진가 박병무는 이러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사진 작업을 한다는 부분을 예. 여쭙니다. 예.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강북 프로젝트를 제가 책임식상을 받고 난 뒤, 제가 그 프로젝트 7개를 제가 선택을 해서, 선정을 해서, 제가 14년도부터 제가 해마다 이렇게 발표를 해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2014년도에 아버지는 강부였다. 그 다음에 2010, 5년도에 검은 땅 우금에서다라고 있는데, 이 검은 땅 우금에서다가 뭐냐면, 그 검은 땅은 물론 철암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금이라는 게 바로 그 철암 그 첫한장이 그 뒤가 전부 다 우금산입니다. 우금산이고, 그 다음에 우금을 우리나라 순산 한글로 풀면은 지금 현재입니다. 우금이. 그래서 지금 현재에 탄광 전체를 바라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검은땅 우금에서다라고 이렇게 지금 제목을 지었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16년도에 아버지 그늘이라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님을 직접 모시고 그 강산을, 아버지가 구매했던 그 강산을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여행을 하면서 그 아버지가 보는 그 시야로 제가 이 사진으로 다큐로 이렇게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선탄부는 물론 여기 여성 강부. 맨 처음에는 제가 모르고 여자 강부라고 그랬었는데, 여자 강부, 여자라고 넣는 게좀안 좋다. 그래갖고 여성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제가 여성 강부로 해서 바꿨습니다. 그 선탄부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 촬영을 하다가, 아까 감독님도 잠깐 말씀했는데, 우연치 않게 원래 그 탄광촌에는, 탄광 자체 안에도 그렇고, 여자라는 존재가 아예 그게 저는 없는 걸로 생각했어요. 왜냐면, 누엽씨가 어렸을 때 제가 그걸 많이 받고, 엄마도 그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그런 얘기도 좀 다니면서 많이 들었는데, 여자가 강부님들 출근하는데 앞에만 지나가도 강부가 출근을 안 하고 하루 일당을 거기다 청구를 한다 그랬었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여자가 과연 어떻게 그냥 들어가서 일을 하냐. 그래서 제가 굉장히 궁금해갖고, 그 안전요원한테 저도 물었어요. 저분들 누구시냐고 하니까 맨 처음에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요하게 계속 물어봤더니, 이래이래해서 저분들이 여기서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좋다. 이래갖고 제가 집요하게 그분 현장에 가서 감독님 얘기했듯이 그런 식으로 제가 접근을 해서 촬영을 했던 그게 17년도 네 번째 선탄부였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18년도에 제가 발표를 했는데, 이게 검땅 그 막장 탄부들이라고, 아까 이게 막장 그 다섯 번째가 민영 탄광. 전에는 다 구경으로 구경 탄광을 얘기했었는데,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하나 남아있는 경동 탄광이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민영 탄광인데, 그분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검은 땅 탄부들이라고 해서, 요게 다섯 번째가 주제를 갖고 됐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폐광입니다. 그 폐광은 제가 그 한부 탄광, 그 한부 에너지, 거기서 제가 폐광에 대한 거를 좀 얘기를 했고, 마지막 진폐가 지금 아주 미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요건 곧할 거고요. 그다음에 작업 프로세스를 예, 얘기를 프로세스를. 하셨죠. 예. 그리고 이 사진을 어떻게 영감을 받고 그것도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주도의 김영갑 선생님에 대한, 저는 사실 이 사진을 하면서, 다큐멘터리를 하면서 저는 스승이 없습니다. 스승도 없고, 저는 혼자
오로지 혼자 이제 작업을 하고 혼자 이제 그 다 모든 걸 다 이제 처리를 했는데, 그것도 저한테는 이제 스승이 딱 두 분이 있었어요. 뭐 직접 배운 거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그분의 이제 책도 보고 이제 많이 연구도 했는데, 딱 두 분이 뭐냐면 이제 제주대의 김민갑 선생님은 이제 저희가 그 감성적인 그 해년마다 제가 이제 그 제주도 갑니다. 이제 그분 감이 최준대 제일 먼저 갔는데 이제 김민갑 선생님 그 갤러리를 가서 그 사진 또 바뀐 거 좀 다시 보고 왔는데, 그분의 사진을 보면 굉장히 감성적입니다. 저는 사실 그 제주도 가면 저 집사람하고도 같이 가지만 진짜 눈물 좀 뚝뚝뚝뚝 흘릴 정도로 저는 거기에 대한 그 감성적인 걸 많이 좀 받고 오거든요. 영감을 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산에 여기 그 최민식 선생님 아까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거는 진짜 이 최민식 선생님만큼 보다 더 좋은 분은 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최민식 선생을 참 모텔에서 많이 좀 얘기 그분에 대한 저 사상을 좀 많이 좀 나름대로 저는 이제 좀 받고, 그에 대한 걸 이제 나로서 내 얘기를 해서 이제 좀 풀어서 이렇게 이제 작업을 좀 하게 된 동기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그 아까 그 전수일 감독님에 대한 이제 그 영화 작업을 하면서 이제 그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에 대한 그 기술적인 면을 제가 거기에 대한 거를 이제 그 대본이라든가 안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이제 그 이 스틸 작업에 들어간 기초적인 뭐 그림 그려서 어떻게 이제 흐르는 그런 과정들을 제가 참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 감독님 그 책을 보고, 아,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구나. 그래서 저도 사실 이게 보면은 아마 그쪽으로 좀 많이 좀 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사진 쪽에서도 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풀어나가는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한편에 이제 영화식으로 이렇게 쭉 돌리는 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가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는데, 좀 약간 현대 사진 쪽으로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사진이라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렵다, 힘들다, 뭐 이유는 하나입니다. 작품이 안 팔리니까. 네. 구박 갤러리 전시 이래 사실은 참 죄송스럽게도, 제가 좀 죄송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전시하면서 작품 한 점이 안 팔린 건 지금 이번 다큐가 처음입니다. 아프고 부끄러운 게 사실 오늘의 현실입니다. 네, 사실은. 전시를 한다라는 건 사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예요. 갤러리를 하고 있으면은. 작품 판매도 합니까? 라고 물어요, 사람들이. 참 우문이에요. 아트페어나 이런 갤러리는 작품을 팔기 위한 전시를 하는 거거든요. 거의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미술관은 다릅니다. 미술관이라 이름을 붙인 데는 사실은, 사진을, 예, 작품을 팔지 않죠. 여기서는 막 전시만 하는 곳인데, 쉽게 갤러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니까 사실 스님은 굉장히 힘든 작업들을 해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앞에 지금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도 계시지만은, 저도 이제 뭐 사실 굉장히 영화관 또 자주 가는 편입니다만 늘 썰렁합니다. 예, 저하고 같이 간 우리 학생들 몇 명 정도 아니면은 뭐 호가다 한두 명 정도 있을까? 사진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 다큐멘터리 사진은 엄연히 세계 어떤 상을 보더라도 엄연히 한 카테고리로 자리를 하고 있고, 또 정말 말로 기록이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해야 될 작업을 행하고 계신데, 선생님께서는 좀 힘드신 일이, 실제로 이건 뭐 어떤 가정 경제적인 거 다 포함해서입니다. 좀 가장 힘드셨던 일이 있으신지, 일단 먼저 여쭙니다. 예. 예, 힘든 일은 뭐 어느 작가든 다 힘들 겁니다. 뭐 이 다큐만 아니라 다른 작업하신 분들도 다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이렇게 저 뭐 예술 사진하는 사람은 그나마 그것도 사진으로 팔아서 뭔가 이렇게 한다 그러지만, 아까 조금 전에 이제 교수님 얘기했듯이 저는 이렇게 사진 팔리는 사진들이 아니라서 저는 일정하시게 이렇게 판다는 생각은 아예 저는 생각을 접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꼭 팔아야 되겠다는 그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이제 수집가가 산다 그러면 저는 팔겠지만, 이걸 내가
어떻게 한테 누가 뭐 제시를 해서 이것 좀 어떻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아주 여태껏 전 해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뭐 강제 어제 뭐 이렇게 초대돼서 이렇게 전시관에 이거 좀 하나 좀 사주십시오 부탁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편한 대로 해주십시오 하고 저는 이 작품에 대해서 이게 팔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는 않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그 이 작업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첫 번째는 그 이 회사와 이 강부들에 대한 그 섭외. 이 섭외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힘들었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그 작업을 하면서 그 작업 그 환경된 부분,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좀 힘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는 이제 그 강부들의 그 가족들과 그 접촉해서 그 인터뷰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이제 다 이제 프로젝트로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 가족들도 만나야 되고 다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섭외하는 과정, 그 다음에 그분들의 얘기를 하면서 상처가 안 되는 얘기를 이제 가급적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이분들의 상처가 좀 말도 못 하거든요. 이 꺼내면. 이 가족들 한 분이 돌아가시면 그게 대한 또 상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상처를 가급적 안 건들면서 이제 그 얘기, 그 인터뷰하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힘들었고. 이게 뭐, 그렇게까지. 힘든 과정은 이제 그런 게 좀 힘들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끝에 질문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것도 포함해서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가께서는 아마 얘기를 안 하실 것 같고요. 마침 이 자리에 우리 박병문 작가님의 최고의 어떤 그 파트너이시자 또 협력자이시자 조력자이시자 오늘의 박병문의 사진 읽기까지는 아마 이분이 없었더라면 과연 가능했을까 싶은 손정희 여사님을 잠시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한 소감. 이게 사실 예정이 없던 겁니다. 예정이 없던 건데. 네, 사모님, 그 제가 여쭙고 싶은 건데 뭐 좀 원망스럽죠 남편이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큐멘터리 작업하시는 분들한테 늘 가슴 아프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부분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 작품은 안 팔리는데 무슨 수로 그러면 또 살아가느냐. 이게 참 굉장히 염려스러운 오늘 마침 오셨으니까 사모님. 아니,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누구나 해야 될 일이고 저 역시도 예술가를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분이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일단 작가님 부원 돈을 거기다 작품할 때 거의 투자하셨습니다. 예. 아, 작업에 제 투자를? 예, 작업에 네, 투자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먹고 살고 일하는 거는 또 제가 아직까지 건강합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퇴직이 아직 몇 년 남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까지 할 수 있고 일단은 계획된 모든 작업은 마치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아, 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대한민국 사진계를 대신해서 우리 박병문 작가, 사모님, 손동의 우리 시인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 참 저에게 같은 사람은 용기가 없어 못해요. 이렇게 뭐 그래도 집에 가서 밥도 먹고 해야 되니까 그래도 뭐 좀 경제적인 부분까지 고민을 하는데 아마 이 대목에서는 아마 다큐멘터리를 하시는 분들은 좀 공동적인 어떤 그런 아픔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아, 하여튼 뭐 좀 더 좋은 날이 올 수 있기를 우리가 또 사진을 사랑하고 영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제자들 주변 분들한테도 다큐멘터리 영화도 어떻게든 간에 좀 많이 봐라. 아, 많이 보는 게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라는 거고 다큐멘터리는 사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진집을 구매를 해서 사진집으로 좀 두고 마음이 좀 허할 때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의 어떤 생을 또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어디에서 다큐멘터리 사진전이 열리면은 사진집 한 권 정도는 꼭
구매를 해주시는 정도의 그게 기본 예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이 질문에 덧붙여서 스님께서는 한국 내에서 다큐멘터리 사진의 어떤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좀 스님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지금 다큐 글쎄요 제가 뭐 여기서 그 다큐와 현재와 미래를 얘기한다는 거는 좀 뭐 위에 뭐 보통 뭐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제가 감히 그게 대한 거는 제가 뭐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단지 좀 아쉬운 부분이 지금 뭐냐면 이 다큐 쪽으로 이렇게 해서 쉽게 이렇게 접근하는 분들이 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참 너무 좀 안타까워. 자꾸 줄고 있다. 예, 예, 예. 예, 예. 왜냐하면 물론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 나누면 공통적으로 똑같은 얘기가 뭐냐면 첫째 이제 주제가 주제 정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고 그다음에 그 작업 과정들이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작업 과정에서는 이제 섭외라든가 예. 모든 이제 물질적인 거라든가 금전적인 게 이제 너무 힘들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대해서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이제 돈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먹고 사는 게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예, 걸린다.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 전 나는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걸려서 참아 못하겠다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 부분이 너무나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뭐 앞으로 이 교수님들 이런 사진 쪽도 이렇게 이끌어 나가실 분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런 분들을 어떻게 좀 붙잡아서 좀 뭔가 이렇게 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게 위에 분들이 하는 일이 아니겠나 했던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 위에 분은 없습니다, 선생님. 아, 그래도. 예, 파트너이자 동지가 있을 뿐이지.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좀 향상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선 뭐 주제 선정.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또 그런 걸 좀 많이 봐요. 선생이 있다 그래도 모든 걸 이제 그 선생 위주로 해서 이제 모든 게 이제 얘기가 풀어져 나가니까 참 그게 너무 좀 또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 있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이렇게 이끌어 나가니까 그런 게 또 좀 안타깝고 좀 자율적으로 해서 자기가 이제 주제를 정해서 자기가 뭔가 이렇게 좀 만들어 나가는 그런 걸 이제 뒤에서 이렇게 받쳐줘야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해야 하고 이렇게 잡아 끊어버리니까 그게 참 무슨 이슈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건 제 짧은 소견입니다. 아니면 지금 실제로 말씀하신 부분은 한국 사진계의 고질적인 병폐죠. 패그리 문화라는 거. 사실 어떤 필요, 어떤 성장의 과정에서 분명히 스승이 필요하고 집단이 필요한데 자칫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진의 문화 또 그걸 또 틀을 잡고 있으려는 그 어떤 선생님들의 어떤 그 소그룹의 선생님들의 어떤 그 압력 이런 부분들이 좀 좀 새로운 사진의 어떤 그 저 발현을 가로막는 게 아닌가 그 말씀을 이해가 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참고로 지금 마침 이 자리에서 마침 우리 이름 또 귀한 자리인데 다큐멘터리 사진보다는 사실 또 다큐멘터리 영화가 굉장히 먼저 또 그 힘든 길을 개척해 가셨고 또 지금 또 개척해 가고 계신. 다큐멘터리 영화감독님 두 분이 오셨는데 한번 영화 쪽은 어떤지 한번 의견 들어보는 거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예, 좀 잠시 예, 잠시 좀 예, 한잔 하시죠. 네, 김영조 감독님이십니다. 예. 이거 예정이 없던 각본이 없던 겁니다. 네. 네. 예. 형님, 사실 지금 방금 말씀드리셨지만은 사실 박병문 작가님을 이제 중심으로 한 어떤 다큐멘터리 사진계는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힘들고 또 어렵습니다. 근데 그 길이 제가 추정컨대, 감독님께서 먼저 걸어가셨던 그 길도 그렇지 않았을까. 영화 쪽에, 다큐멘터리 영화 쪽은 좀 상황이 어떠신지.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이렇게
그거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독립영화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독립영화라는 것이 이제 어떤 자본을, 어떤 자본을 누군가가 자본을 대주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만들어 가야 되다 보니까, 다큐멘터리라는 거는 이제 극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배우도 있고, 그래서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다큐는 작업은 하고 싶은데 그런 여건이 안 되면 스스로 그냥 몸으로 떼어올 수 있는 게 그 장르가 다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립영화 진영에서 다큐라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에 어떤 자본의 논리 때문에 지금까지 고유였던 뚜렷한 자리와 발자취를 남기고 있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영화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는 예,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조금 다른 거는 뭐냐면 이제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영화와 다큐멘터리 방송 다큐멘터리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방송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약간 비즈니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이제 방송국에서 나오는 다큐멘터리와 또 영화 다큐멘터리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저도 이제 오늘 이제 작가님 보고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너무 반갑기도 하고 옛날의 시간에 막 소환이 되면서 좀 되게 판타지를 보는 듯한 느낌인데 저도 얘기를 하셨는데 지하 800m까지 가봤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어려운 점들이 아마도 뭐 또 그걸 체감하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감독으로서 제가 그걸 제일 잘 이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저는 2008년도에, 2007년도에, 그 전수희 감독이라는 분이 영화 찍을 때 와서 제 스승이기도 하고,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응원차 갔다가 뵀었어요, 사실. 아, 이런 인연이. 그때는 전혀 몰랐고, 스틸 사진을 찍으시는데, 왜 저렇게 열심히 찍지? 그냥 스틸 사진 너무 열심히 찍는 거예요. 막 구도 앵글하고 고민하시는 흔적도 보면 저는 스틸 사진 작가가 아니라 작가신가? 뭐 이렇게 했는데 다른 스텝이 스틸 사진 찍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스틸 사진의 포스트를 보면 이제 결과물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입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만나 뵌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쨌든 그 시간에 같이 그 지하에 가서 그런 체험을 하고 저도 매료가 돼가지고 저희 태백이라는 공간이 그때 한참 제가 화두가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공간을 찾고 있었어요. 근데 태백이라는 곳을 가는 순간 아 이건 과거와 현재의 그런 어떤 진폐 문제들 그리고 이후의 삶에 대한 그냥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미래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공간이다. 그래서 저도 한 3개월 정도 그냥 무작정 그때 용기가 있었죠. 와서 방을 삼방동에 방을 얻고 예, 작업하다가 기차 소리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2개월은 저기 해바라기 축제하는 구아우 그쪽에서 그래서 게스트하우스에서 생활하고 작업했었는데 그래서 만들었던 작업의 영화제에서 이제 상영하게 되고 근데 그걸 본 어떤 분이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뭐 그리 어렵게 만드냐고. 그냥 좀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시원하게 풀면 되는데 자꾸 그 이미지만 보여주고 있다고. 근데 제가 느꼈던 감정은 사실은 이게 전 영화잖아요. 네. 이분의 모습에서 이 사진에서 어떤 얘기가 뭐가 필요할까. 그냥 쭉 걸어놓으시는 것만을 해도 이 삶의 하루의 일상이 그냥 응축돼서 다 보여줄 수 있는데 그게 저는 영화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진도 저는 그래서 뭐 이렇게 같이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방송 다큐멘터리를 보신 분이 그때 좀 몇 년 뒤인가 아마 태백 3일이라는 다큐멘터리 거기서 이제 태백 그때 한보탄강이 마지막에 문 닫을 쯤에 그때 왔었거든요. 제 촬영하고 있을 때 굉장히 저를 불편하게 했던 찍고 있는데 뭐 아 왔다 갔다 했었고 그래서 되게 불편해 하셨죠 그분들도. 그래서 아까 작가님께서 그 섭외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 저는 정말 공감하고
또 그 지역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과정을 겪으셨는데 부산에 와가지고 이방인이 와가지고 카메라를 들이댄다면 정말 이거는 저도 불가능했죠. 그래서 와서 살면서 스킨십을 자꾸 가져야겠다라고 했는데 그조차도 쉽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방송국에 와서는 이제 그 자본이죠. 와가지고 섭외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금방 3일 동안 찍고 가버리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처음에는 의도는 좋았는데 같이 협의가 안 된 부분까지 막 나가고 하니까 나중에 이게 뒤통수 맞았다. 그리고 혹 지나가고 난 다음에 촬영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예. 좀 불만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어떤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이런 독립 진영에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한 사람들은 아마 작가님하고 비슷한 감정들 갖고 있고요. 어렵죠. 어렵고. 근데 이제 방송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개봉을 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비즈니스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오히려 요즘에 방송 다큐멘터리가 좀 많이 대세잖아요. 예, 그래서 콘텐츠로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도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뭐 저는 낫죠. 예, 낫죠. 저는 이제 두 개 다 하기도 하고 해서 예, 감히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해서 예, 긴 얘기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명이었죠, 제 스스로. 네. 또 울리지 않습니까? 두 분 같이 계시니까. 그죠? 네. 참고로 저희 구박 갤러리, 이건 즉석이 아닙니다. 구박 갤러리가 잠시 외도를 합니다. 이번 가을에, 올 가을에 초대 작가는 김영조 다큐멘터리 감독님이십니다. 그래서 올 9월 내지 10월에는 이 자리가 아마 비디오 아트랄까? 뭐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어떤 이게 액자로 걸려, 물론 액자 작업, 사진 작업 하신 것도 있고 한데 이 자리가 아마 주 화면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주 화면이 돼서 같이 김 감독님의 작품, 영화를 보고 최신작이 될지 그거는 조금 더 협의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고 그래서 아마 전시 내도록 아마 영화는 상영이 될 겁니다. 거의 매일. 그래서 그때는 또 이런 아티스트 토크에서 영화감독 김영조를 모시고 작가 세계와 또 작품 세계에 대해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오늘 살짝 미리 선보인 겁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얘기가 전에 사실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한다라고 답은 들지 않았어요. 저는 항상 구박 교수님 만나면 뭐 삶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나타났다가 나도 뭐 그냥 가는 거죠. 뭐 삶이란 거고 그걸 이제 지속할 수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 여기서 공포하시니까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할 수 있는 거. 저는 오늘 사실 좀 이 자리가 다른 것보다도 그냥 기쁜 거는요. 막상 앉아서 두 분 말씀하시는 걸 모르니까 정말 다큐멘터리에 굉장히 진지하고 사실 독립영화라고 말씀하시지만은 두 분의 그러시는 길이 굉장히 힘들고 외롭습니다. 특히 우리 김 감독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만날 때마다 이제 어디 펀딩 구할 데 없나 싶어도 어디 또 피칭 가서 돈 어떻게 좀 하다고 몇백이라도 하면 어떻게, 왜냐면 작업하려면 그거 뭐 계속 다 비용 드는 거니까 이래저래 뛰어다니고 또 전주에서 그때 오디오 분리 작업 할 때 저도 같이 가서 이제 구경한 적도 있는데 이제 소위 현장 레코딩 된 거에서 이제 자본을 분리해내는 작업들 이런 것들 같이 보면서 참 다큐 사진이 더 힘들다, 다큐 영화가 힘들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참 묵묵히 그래도 자기 작품 세계를 쫓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이런 그 기록 영화, 기록 사진계가 아름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감독님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상에 없던 전혀 각본에 없던 거라서 제가 조금 짓궂었는데 참 잘 응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막바지 질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탄광이 이제 한 3년 내지 4년 뒤면 이제 완전히 우리나라에 사라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우리는 사실 모르고 살았죠. 뭐 가스보일러, 기름보일러 다 되는 이런 상황에 살다 보니까 그 작업을 계속 해오셨던 선생님께서는
자, 이랬을 때 앞으로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사진 작업을 하실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나 뭐 어떤 그동안 작업하셨던 거를 어떤 거 뭐 아카이브화 시킨다든가 뭐 예. 어떤 좀 작업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선생님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그 탄광이 올 이제 그 봄에 그 탄광 그 노조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하고 이제 구두 협의를 해서 2024년도까지 이제 그 탄을 이제 하고 이제 문을 닫는다 이렇게 이제 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2024년도에 아마 정부에서 운영하는 대한석탄공사는 아마 문을 닫을 것 같습니다. 예, 문을 닫고 이제 그 독에 그 민영탄광이 지금 하나 남아 있는데 그것도 유일하게 이제 그 탄광이 하나 이제 좀 근근히 이제 좀 이렇게 이어 나가지 않을까. 왜냐면 뭐 어느 나라든 그 나오던 그 강산물이 이제 갑자기 이제 없어지면 나중에 우리가 수입할 때 또 이렇게 높은 단가로 이제 우리가 이제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예,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정도는 그래도 나라에서 하나 좀 놔두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그 민영탄광, 변농탄광이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왜냐하면 지금 대한석탄공사는 거의 이제 그 탄질이 그러니까 그 열량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거 탄질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이제 옛날부터 이제 그 탄질이 안 좋아서 문을 닫아야 되겠다는 얘기는 계속 꾸준하게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요게 이제 이번에 그 노조하고 정부하고 이제 협의해서 2024년, 24년도에 문을 닫고 이제 그 그나마 이제 그 경동탄광이 이제 탄질이 좀 괜찮습니다. 그게는 열량이 좀 그 어느 정도 그 표준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경동탄광은 좀 하나는 놔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가봐요 한 10년 정도면 거기도 이제 탄이 이제 다 그 탄질이 다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탄광 작업은 뭐 계속 이제 2024년도까지 문 닫을 때까지는 탄광 작업은 계속 할 겁니다. 그 아카이브식으로 계속 좀 할 거고요. 앞으로 이제 뭐 작업 계획에 대해서는 쭉 뭐 제가 그 탄광 작업을 쭉 하면서 뭐 물론 뭐 안에 강산 작업도 했었지만 그 주위에 이제 그 광고님들이 살고 계시는 그 탄광촌 그 마을 자체도 좀 계속 지금 그 촬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거는 뭐 수시로 언제든지 가서 촬영할 수 있는 부분이 돼서 근데 그것도 이제 그 탄광 그 광고들이 그 살았던 그 삶에 대한 그 터전들이 전부 다 이제 많이 좀 변하다 보니까 이제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 기록해야 되겠다는 의미가 없어요. 워낙 이제 그 많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도 그 사람 그 상반동에 가면 옛날 모습이 많이 죽었어요. 제가 한 2, 3년 전에 찍었던 사진하고 지금 가서 찍은 거하고는 뭐 전지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없어진 집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 작업 탄광 작업은 거의 이제 몇을 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후 작업은 뭐 또 나름대로 저희가 또 따로 이렇게 또 다큐멘터리 태백을 얘기할 수 있는 그 다큐가 그 나름대로 저도 계속 좀 다른 것도 좀 찍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탄광 작업 다 끝나면 아마 그 다른 그 작업을 이제 태백을 얘기할 수 있는 그가 뭐냐면 지금 말씀드릴까요? 네, 네. 그 뒤에 네, 있는데 네. 그 태백을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첫째 이제 그 고온의 도시다 보니까 그 고온 배추 예, 고냉기 배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배출을 제가 한 7, 8년을 제가 또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고냉기 배추가 우리나라에 거의 생산되는 게, 태백에서 생산되는 게 거의 한 20, 30% 차지할 거예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이제 그 고냉기 채소를 재배하는 단지가 기네미골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어디죠? 삼수령. 삼수령 쪽에 하나, 그 두 군데 큰 데 있어요.
두 군데 큰 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만하게 이렇게 하는데, 고차기마다 들어가 있는데, 이 태백의 고냉지 배치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고사도 다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뭐, 고냉지 배출을 해서 그냥 한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또, 그 삶에 대한 애안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이 배추에 대한 그런 거를 이제 또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작업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뭐 따로 이제 작업하고 있는 게 뭐 교수님도 알다시피 저는 이 포항에서 유양부 할머니를 제가 단독으로 예, 지금 저 작업한 게 그것도 한 7년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에 대한 얘기는 그것도 이제 나중에 다 지금 지울 겁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 저는 뭐 유한부 할머니에 대해서 다른 작가들처럼, 뭐 이상 작가들처럼 그 일본에 끌려가서 뭐 그런 거를, 물론 일부는 들어가겠지만 그것보다도 이분들이 다시 우리나라 들어와서 그 생활했던, 그 애틋하게 그 생활했던 그런 모습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그 한 분을 계속 집중적으로, 원래 제가 그 유한부 할머니를 이제 맨 처음에 뭐 정치적인 목적은 하나도 없고요. 그냥 이분들의 이제 삶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맨 처음에는 이제 경기도 광주에 갔었어요. 광주에서 한 1년을 작업을 했었는데, 거기 가니까 이 정치적인 게 너무나 많이 개입이 돼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싫었어요. 예, 네, 싫었고. 그래서 이제 그 지방에 이제 그 할머니들 지금, 그때 지금은 지금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여기 지금 포항에 계신 분도 지금 이 경상도에서는 딱 한 분이에요. 한 분만 남았는데 그분을 지금 찍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그 광주에서 찍다 보니까 너무나 정치적인 게 많이 개입이 돼 있고, 뭐 기자라든가 뭐 이렇게 정치인들 와서 계속 그런 걸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놓으니까 저는 그게 너무 싫어서,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지방에 있는 계신 분을 이제 섭외를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제 집사람이 그 포항에 그 이제 유한부 할머니를 봉사를 마침은 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같이 가서 그렇게 이제 작업을 이제 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물론 이제 우리 교수님도 가서 직접 이제 뵙고 인사도 나누고 했지만 세배 갔었습니다. 설날에 세배 할머니. 그래서 이제 직접 보시고 이제 얘기도 좀 나누시고 인사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그 하고 있는 작업은 이제 굵직하게 이제 그렇게 예,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이제 조금씩 이제 작업했던 게 그 담배 작업이 있습니다. 그 담배. 그 담배 작업한 것도 그것도 막 한 2, 3년 정도 이렇게 좀 하다가 이렇게 좀 중단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 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로젝트 이제 다 끝나면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프로젝트 끝나면 이제 총괄적으로 이제 한번 1에서 이제 7편까지 한번 그 액기스만 뽑아서 한번 전체적인 사진전을 하면서 제가 이제 펀드식으로 이제 책을 이제 크게 지금 하나 만들어서 그 한번 하고 이제 다 끝내고 난 뒤에 이제 2부로 해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버지는 강부였다 2. 예. 그건 이제 아버지에 대한 얘기만 전혀 이제 전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얘기할 수 있는 아버지는 강부였다 2를 넣고, 그 다음에 이 선탄부, 이 여성 강부, 요거 이제 2를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아마 그거 이제 다 끝나면 적어도 나이가 엄청나게 많이 있겠죠. 예, 지금 그 사진가 박병문 작가의 어떤 그 앞으로의 계획에 들었는데, 사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큐멘터리 책을 펀딩을 해서 새롭게 이제 어떤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사실 강원도가 아니면 태백시가 저는 이런 쪽에 어떤 좀 뭐랄까 기록 문화 유산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좀 재정적인 어떤 그 약간의 어떤 지원이랄까? 또 이런 쪽에 좀 눈을 뜨는 그런 시장이나 어떤 그 행정하시는 분들이 좀 이런 쪽을 알게 돼서 이런 어떤 소중한 것에 대해서 이게 단지 그냥 책으로 사라지고 전시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강원도민들 또 실제로 한국의 역사에서 어떤 태백과 정선 이랬을 경우에 우리나라 어떤 광부의 역사가 사실 다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그렇게 좀
말 그대로 또 사설 아카이브로 좀 자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지난 겨울에 우리 박병문 선생님하고 같이 겨울에 그 태백에서 나눴던 아름다운 얘기들이 바로 이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 기회가 된다면은 그런 데 좀 응원해 주시고 실제로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건 그런 거예요. 저도 사진을 한 지가 뭐 제법 어떤 세월이 흘렀지만은 저도 다큐 작업을 해서 전시를 했던 적이 있는데 정말 유독 그런 전시, 다큐 전시 때는 작품이 사실 안 팔립니다. 근데 제가 왜 자꾸 이제 상업적인 얘기를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결국 작가는 작품을 팔아야 먹고 삽니다. 저는 이 구박 갤러리의 대표 디렉터로 있으면서 전 정말 우리나라 한국 사진계의 사진이 팔려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현재 사실 대학 교수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상업적인 제가 최전선에 서게 된 배경은 일단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훌륭한 작품들 우리가 좋아하는 작품들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라도 예술도 배고프면 알 수 없는 거고요. 앤디 워홀을 또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잘 파는 게 예술이라고.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나는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주인공으로 계신 박병문 작가님한테도 좀 그런 기회들이 계속 좀 와서 꾸준하게 좀 사진의 동력을 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아니, 물론 교수님도 이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지금 이거를 뭐 물론 이제 좋아서 수집가들이 이거를 뭐 산다 그러면 뭐 그렇게 저는 뭐 하지만 굳이 내가 이거를 뭐 꼭 뭐 돈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만약에 그런 생각이었었으면 저는 좀 책으로 물론 이제 작품 사는 분들은 없지만 아까 교수님 얘기했듯이 이제 책으로도 어떻게 이제 좀 이제 승부를 좀 하려고 하는데 사실 저도 이 책을 내면 뭐 그렇게 많이는 안 만듭니다. 많이 만들어 봐야 500권이고 그 다음에 적게는 뭐 100권까지만 만들고 이제 많은데 물론 그거는 이제 뭐 제가 이제 뭐 여유적인 게 이제 넉넉치 않다 보니까 그 음액에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줄어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책을 이렇게 내면 그때도 당시마다 내면은 다 책은 다 소진이 돼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내는데 뭐 다시 재판하라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재판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돈을 생각한다 그러면 무정적으로 이제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팔겠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까지는 없어요. 죄송스럽지만 그래서 저는 나중에 뭐 내 세대에는 저는 참 삐뽀기는 좀 힘들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후세에서 어떻게 이걸 이제 봐서 선생님은 연구하는 사람이 나와야 돼. 맞죠? 그래야 네, 이기고요. 네, 네. 네. 하여튼 뭐 저는 이제 좀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뭐 돈을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저도 뭔 짓을 못 하겠습니까? 예, 아는 분들 지인들한테 뭐 맡기고 이런 걸 왜 안 하겠습니까? 하죠. 하는데 저는 꼭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 작업을 서울에서도 이거 작업을 하면서 도와준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었는데 저는 다 거절했습니다. 사실은 다 거절하고 그리고 그 사진 책이라든가 사진에 뭔가 옆에 뭐가 이렇게 쓰거나 붙는 거는 저는 딱 질색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오로지 그냥 제 생각으로. 그렇죠. 제 생각에 제가 만든 책이 내 이름 석자가 들어간 걸 저는 더 중요시 여겼고, 그게 대한 자부심을 갖고 제가 만들어 왔기 때문에, 교수님 죄송합니다. 아니, 금전적으로는 큰 욕심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예. 물론 이제 집사람은 좀 힘들었겠지만. 그 선생님께서 삼아 못다 하시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또 사모님 가수 사모님도 이 자리에 계신데 자 이건 이제 그 오늘 그 아티스트 토크는 마지막 질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모든 그 작가들한테 공통적인 질문입니다. 구박 갤러리에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냐라고 질문을 드리는데 그 전에 제가 잠시 우리 구박 갤러리의 그 향후 스케줄까지 해서 좀 PR을 잠시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박 갤러리 사진 중심 구박 갤러리는 그 설립 이래 지금 계속 한국의 그 신진 작가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심사를 통해서 2주간의 무료 전시의 기회를 주고 있고 지금 또 그 포트폴리오 심사를 통과한 몇 분들이 쭉 지금 이제 전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달로 이어지는 5월 달에는 청주에서 아주 그 재미난 그 사진의 1세대 사진가들이 했던 아마 다게리오 타입이라고 여러분들 그 들어보신 분들은 특히 우리 기억도 잘 아시겠지만 사진을 카메라 없이 찍는 사진 의아할 겁니다. 어떻게 사진을 카메라 없이 찍어라고 하실지 모르지만은 사진의 그 포토그래피라는 게 빛으로 그리는 그림이다라는 걸 알게 되면 굳이 카메라가 없어도 사진이 찍힌다는 걸 알게 되는 그 전시가 5월 달에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희준 작가라고 아주 국내에서 현재 지금 굉장히 그 핫한 아주 핫한 그 신진 작가고 제가 말씀드린 신진 작가의 기준은 어떤 나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1억 미만의 작가는 다 신진 작가입니다. 후박 길러리 기준입니다. 작품값 1억 이하면 다 신진이고 무명입니다. 이거는 파리 아트페어에서 국내 유일하게 6번 초대를 받았던 정봉채 작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정봉채 작가 9천만 원 합니다. 아직까지 무명 작가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신진 작가라고 해서 신진 작가, 한인 작가도 사실은 지난달 3월 달에 했던 손은행 작가처럼 포트폴리오 심사에 응해줬고 심사에 우리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서 통과가 되셔가지고 5월 달에는 또 굉장히 재미난 아마 건프린트라든가 시아노 타입이라든가 아마 기존에 보기 힘든 사진들 부산에서는 아마 이런 전시가 처음일 겁니다. 시아노 타입과 건프린트 위주로 사실 발암물질이 있어서 좀처로 작가들이 잘 안 합니다. 요즘은 사실은 그런 작업들 안 하는데 아주 재미난 분입니다. 계속 실험적인 매일매일을 실험하고 있는 그런 작가 전시가 바로 요 5월 달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쨌건 고박 갤러리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어떤 신진 작가 발굴이라는 측면 그리고 사진 문화의 또 저변 확대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갈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원래 정말 외도 같지만 아까 우리 김윤도 감독님의 작품을 꼭 한번 모실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제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가지고 감독과 함께 사실은 고박 갤러리에서는 아니지만은 저희가 한번 그런 적을 있었습니다. 작가님, 저기 우리 감독님 작품을 같이 감상하고 질문하고 응답하고 작가 세계에 대해서 탐해보는 시간들 굉장히 행복했던 전 기억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갤러리에서도 꼭 한번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우리 감독님께서 아까 약속하셨습니다. 제 뜻에 걸린 겁니다. 제가 얼굴 열심히 봐놓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오늘 그 사실은 좀 조금 걱정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부산 인근에 계신 작가들 같은 경우는 그 뭐 굉장히 많이 이렇게 팬들도 오시고 하는데 사실 태백에서 오시다 보니까 이제 전 조금 걱정을 했었던 거는 이제 마침 오늘 또 부활절이더라고요. 부활절이고 해서 제 주변에 이렇게 그 기도하신 분들이 많았나 싶었던 건데. 예,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계신 찐 팬들의 어떤 그 지금 요 질문이 끝나고는 혹시나 작가와의 Q&A가 있습니다. 우리 관계 여러분들께서 우리 박경훈 작가의 작품도 구경하셨고 또 오늘 아티스트 대화도 토크도 이제 즐기셨는데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고요. 자, 선생님 먼저 그 오늘 대담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아, 지금 구박 갤러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이제 그 마지막으로 구박 갤러리에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교수님이 얘기 다 했습니다. 했는데 저는 그래요. 이제 앞으로 구박 갤러리에서 이제 그 다양한 그 인재들을 좀 이렇게 여러 장르에서 이렇게 인재를 이제 발굴해서 그거를 이제 그런 발굴된 사람들과 우리 이제 기존 있는 사진가들과 이제 함께 같이 갔으면 그게 이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 기분 좋습니다. 자,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혹시라도 앞에 지금 뭐 그렇게 많은 분이 안 계시지만은 오늘 작가님한테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은
일단 최경현 쌤 질문 준비하셨죠, 쌤? 네. 사실 제가 오늘 그 인사를 다 시키진 않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굉장히 그 우리 최경현 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부산의 사실 원로 작가시고요. 사진으로는 또 사진학 석사로는 1호십니다. 사실은 뭐 사실 여러 좀 제자들을 길러내고 계시고 또 사실은 우리 또 구박 갤러리에 또 운영위원으로서 또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해주시고 계신데 같이 자리하셨고요. 또 이제 제가 또 뭐 굳이 다 이제 사람 몇 분 안 계시니까 그 옆에 또 황호진 작가라고 흰 마스크 쓰고 계신 분 있죠. 예, 흰 자켓. 사실은 예, 우리 내가 사실 저 프로포즈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황호진 작가님한테도 구박 갤러리에서 한번 전시를 해주시는 영광을 돌라고. 그쵸, 예. 지금 제가 진짜 몇 번째 프로포즈인지 모르겠는데 참 야속하십니다. 우리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냐만 한번 우리 구박 갤러리에서 한번 전시를 해주십사 하고 제가. 사실은 우리 그 황구진 작가께서는 지난 12월 달에 구박 갤러리 아트페어 때 사실 같이 작업을 했었었는데요. 뭐 단연 돋보였고 전시 첫날 다 세 작품이 다 완판되는 또 그런 또 기록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제가 기대하는 신진 작가이시기도 하고요. 사실 우리나라의 그 중추적인 역할을 이제 허리죠. 사진계의 허리를 할 수 있는 그 층에서 아주 열심히 또 그리고 상당히 재미난 작업을 하고 계세요. 참고로 잠시 좀 그 막간 PR을 드리면은 구박 갤러리가 7월 말에 아트페어에 나갑니다. 이제 처음입니다. 예, 아트페어에 페어인 페어로 들어가는데 코리아 빌드라는 아트페어의 서울 코엑스입니다. 7월 28, 29, 30, 31일 동안 4일 동안 구박 갤러리도 이제 정말 갤러리로 이제 작품을 출품할 때 제가 모신 두 분의 작가 중에 한 분이 뒤에 황호진 작가십니다. 그래서 사실 예, 황호진 작가의 작품은 서울 코엑스에서 보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예상컨대 아마도 전시 시작되기 전에 이미 다 팔리지 않을까라는 아주 핫한 작가입니다. 이름을 기억해 두셔도 좋고요. 참고로 지난해 부산국제사진제에서 초대 작가로 예, 이름을 또 날리기도 하셨던 그런 작가십니다. 뭐 좀 다 설명을 드릴까요? 자, 혹시 뭐 질문하실 분이 혹시 있으시면 한 개만 하겠습니다. 먼저 하시죠. 아, 됩니다. 괜찮습니다. 장기가 광고 관련해가지고 작업한 거 되셨을 때 저도 존경스럽고요. 고맙고 저도 딱 그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거는 지금도 광부가가 불려지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광부가. 예. 아, 네네. 제가 태백에 탔다가 그 노래 때문에 한 장만 찍고 돌아섰거든요. 이거는 내가 해서는 안 될 거다. 진짜 부끄러워가지고 딱 한 장만 찍고 돌아섰어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은 그 자기 남편을 막장에서 보내고 아들도 막장에서 보냈어요. 그 제가 지나가다가 그 양귀비 있잖아요. 네네. 지금 그 키우는 거는 전부가 보면은 마약 성분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보면은 떨에 있길래 제가 저거 진짜 양귀비다 싶어가지고 그걸 사실 찍으라고 차로 세웠다가 찍으니까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찍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찍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할머니 표정이 묘해가지고 할머니가 미나리 자르고 있었는데 그분을 이제 이야기를 갖다 하다가 내가 할머니 괜찮으면은 사진 한 장 찍어갈게요. 그러니까 내 일하는 거 예를 해서 찍었어요. 근데 그분을 갖다가 찍는데 한 구절을 부르고 먼 사람 보고 한 구절 부르고 먼 사람 보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할머니 이 노래가 사연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자기 남편도 보냈고 아들도 보냈다 그러면서 그냥 왜 여기를 안 떠나십니까? 이러니까는 내가 여기를 떠났으면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도 여기 있고 아들도 여기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 할머니 사진 한 장만 딱 찍고 내가 여기서 작업할 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때 태백에 갔다가 그 할머니 사진 딱 한 장만 찍고 지금 아마 살아계신지 돌아가신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내가 많은 그 사진 갖다 좋아하고 찍고 했지만은 내 신을 찍었지만은
제가 작품성을 떠나가지고 아직까지도 그 사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 표정이 보면 우는 듯한 하면서도 원산을 보면 이제 제가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노래가 다 끝날 때까지 자리를 못 떴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한 번씩 기억나가지고 내가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광부가라는 노래가 인터넷에 있는 것 싶어가지고. 근데 못 찾았어요. 아, 저 CD가 있습니다. CD가 있습니다. 예, 제가. 아, 그러면은 혹시나 이게 가능한가 모르겠는데 국립미술박물관에서 광부가 노래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녹취할 수 있는 분도 찾고 있고. 제가 그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도 그러니까 내보고 그걸 갖다 녹취할 수 있는 데를 알려달라 그러더라고요. 그 노래 흔적이라도 남아있으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그쪽을 안 갑니다. 미안해서 못 갑니다. 라고 한 몇 번 갔었어요. 제가 이제 강원도 근무할 적에. 그래서 그 기억이 나가지고 아직도 그 노래가 지금 불려지고 있는지 존재하고 있는지가. 아, 불러지고는 있는데 이제 특별한 경우에만 이제 그 불러지고요. 뭐 일반 그거 모르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많은데 지금 이 명맥을 이어가는 거는 이제 그 태백시에 이제 그 국악협회라고 있습니다. 네. 국악협회에서 지금 그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민속박물관에서 그러다가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간절히 바라더라고요. 예.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아 그러셨구나. 예. 여쭤봤습니다. 예. 그 지금 명맥은 국악협회에서 지금 그 창하는 부분이 이제 그 있습니다. 그 CD로 요 제가 알기로는 한 18년 전에 그 CD로 만들어갖고. 예. 제가 그 지금 CD를 지금 제가 몇 장 갖고 있어요. 한번 부탁해도 될까요? 예, 하여튼 그거는 제가 끝나고 말씀 나누실까? 저도 보면은 제가 키반기보다는 국립미술박물관에서 간접 찾길래 제가 전해주고 싶어가지고 그 어디 국립박물관? 서울에 있는 중앙국립민속박물관이라고 있어요. 아, 그래서 우리나라 기록들을 갖다가 근대 문화들 전부 기록 보존하고 계시거든요. 아, 그 근대 저한테도 한 네 번 왔다 갔어요, 그분들이. 아, 왔다 갔어요? 예. 민속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이에요. 아, 우리 역사박물관. 아,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역사박물관이 민속 국가 직속이거든요. 여기도 뭐 역사박물관도 하나 네.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뭐 상대 보고 한 7, 8개 가지고서 지방으로 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조남은 어떻게 되십니까? 네, 저는 박진일입니다. 박진일 스님, 네네. 박진일 아, 질문하신 말씀이죠? 네, 질문 1분 조금만 하겠습니다. 네네네. 저는 사진에 대해서는 이 보고 힐링되고 그분들이 노력하는 게 그 사진을 보면서 느끼면서 참 제 스스로도 제 삶도 이렇게 엮어보면서 그렇게 제가 이렇게 좀 깔아안고 힐링도 되고 그래요. 예술도 되고. 그래서 오늘 제가 박 작가님한테 여쭙고 싶은 건 예. 너무나 기초적인 죄송하지만 나이가 얼마 되셨습니까? 아, 저요? 네, 저 지금 59년생입니다. 아, 5년생이면 60? 네, 60, 네? 63 정도. 아, 저 올라갑니다. 아, 그거 여쭤보신 겁니까? 아, 네. 너 먹고 싶은데, 이거 아, 네. 아, 사실 오늘 여러분들 그 들어오실 때 그 맛있는 떡을, 사실 또 오늘 방금 질문하실 때 이수기 선생님께서는 우리 구박 갤러리의 찐팬이시기도 하고, 또 사실은 아, 참 저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특히나 우리 전체가 다 먹을 수 있는 떡을 선물했다 하셨고 또한 작가분 내외분들을 위한 저 하얀 박스 선물은 작가 내외분을 위해서 또 별도로 선물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혹시 또 추가 질문 있습니까? 예, 네, 추가 질문 하실 분 혹시나 아, 추가 질문하실 분 이제 없으십니까? 아, 예. 아,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예, 참 저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늘상 축하 연주를 하시던 우리 구박 갤러리 큐레이터이자 바이올리스트가 우리 이 아티스트 토크 시작 30분 전에 확진 소식을 듣고 제가 정말 당황했었습니다. 아, 제가 당황해서 사실을 미카 확진됐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저도 사실 시작을
오늘 이 토크를 진행하는가 마는가를 가지고 제가 고민할 정도로 흔들렸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의 응원 덕에 또 선생님의 어떤 그 진지한 어떤 그 선생님 사진 세계와 인생에 관련된 얘기들을 잘 해주셔갖고 무사히 잘 끝낸 것 같습니다. 오늘 끝까지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박병문 선생님의 어떤 그 힘든 작업들, 물론 앞으로도 마찬가지시겠지만 큰 응원 박수 보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